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1교시, 2교시 이어서 이제 3교시 들어갑니다. 이제 2교시에는 그 해외 소식을 좀 잠시 전달했고요. 그 중에 이란의 그 우리 알리 최고 지도자 아주 골 때리는 또 행동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삼성전자 제품, 뭐 LG전자를 먼저 뭐 타겟으로 해가지고 수입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 자국 내뭐 전자제품 회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곡소리 나는가 봐요. 왜냐면 삼성 거하고 LG 거 들어오면은 다 파산하기 직전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영향력 있는 거야.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가전하면 최고지 뭐 글로벌 탑이지 뭐 벌고 있어요. 그러니 저런 허접한 나라에 저런 제품들이 팔리겠냐는 거지. 중국산만 더 못하는 나라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저 국민들만 골병 드는 거죠. 그래도 또돈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수입한다 또 밀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삼성하고 LG 제품 쓰려고 할 겁니다. 하여튼간 참 황당한 소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소식은 뭐냐, 그 애플을 잡아야 한다. 근데 애플을 왜 잡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들이 난린가 봐요. 지금 태블릿 PC 업계 1등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는 애플이에요. 애플.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제 태블릿 PC하고 노트북에도 그 OLED죠.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이라는데, ULED 이거 OLED 그 패널을 이제 적용하기로 했다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 OLED 시장 장악을 두고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경쟁이 현재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장 1위 삼성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좀 뒤쳐져 있던 중국 업체들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요. 그래가지고 중소형 OLED 시장에 이제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든다. 일단은 그 애플이 2023년 또는 2024년 출시 예정인 그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을 적용하기로 해요. 이제 아이패드도 OLED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9인치죠. 10.9인치 OLED 그 아이패드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인 11인치하고 12.9인치 모델까지 그 OLED 패널 장착을 점차 확대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확대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옴디아에서 그 스마트폰에서 OLED 패널이 LCD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플이 아이패드하고 노트북에도 점차 OLED 패널 사용을 이제 늘릴 것 같아요.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왜냐, 좋으니까 해야죠. 왜냐면 아이패드도 뭐 좋은 제품에다는 좋은 그런 부품을 써야지 또 물건 팔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손이죠. 애플이 큰 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중소형 OLED 패널 사용을 늘리면서 중소형 OLED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카날리스에 따르니까 애플은 지난해 기준했을 때전 세계 태블릿 PC 시장에서 출하량 5,880만 대 정도 팔았어요. 그 점유율 1등 37%. 올해 1분기에만 아이패드가 78억 달러 매출을 거뒀다네요. 많이도 팔았다. 참, 78억 달러면은. 지난해 동기 대비 78.9%의 성장세를 보이는 등 아이패드의 인기는 계속 고공행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경쟁도 지금 이어지는데, 우선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용 OLED 패널을 각각 6대 4 정도로 나눠서 공급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이패드에도 두 회사가 OLED 패널을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지배적이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 업체도 있어요. BOE라고 있어요. 얘들은 BOE. 여기 얘들이 이제 가격, 덤핑 치겠지 또. 이거 우위를 앞세워서 애플과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BOE에서.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애플이 공급사 가운데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OLED 패널 구조 적용 방식을 두고 현재 구체적인 논의를 뭐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 등 공급사의 투 스택 텐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네요. 투 스택 텐덤. 적색, 녹색, 청색으로 구성된 그 발광층을 두 겹으로 이제 투 스택이니까 만들어가지고 기존 모바일용에 사용되던 그 싱글 스택에 비해서 밝기라고 수명이 늘어난답니다. 좀더더 좋아지는 거예요, 성능이. 그러면 태블릿 PC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사용 기한이 보통 길어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등 공급사 입장에서는 생산 라인 변경이나 증설이 필요하다는 부담이 있지만은 기술적 구현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낙 실력 있는 회사니까 뭐 이런 건잘 만들 겁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패널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그 라인 투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형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 다소 점유율이 낮은 그 LG 디스플레이도 중소형 OLED 경쟁력 확보에 이제 집중하고 있겠죠. 앞서서 그 LG 디스플레이는 경기도 파주 사업장에 그 중소형 OLED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해 가지고 한 3조 3천억 정도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3조 3천억 정도 투입했고, 기존의 생산 라인 확장을 통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파주 사업장에만 월한 6만 장 규모의 그 중소형 OLED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LG 쪽은. 그래서 중국의 BOE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충칭에 추가 OLED 생산 공정을 건설하는 등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 애들도 보통 얘들은 막 국영이죠, 국영. 국가에서 막 그냥 지원해 주니까, 공산당이. 그러니까 참 웃기는 나라예요, 보면은. 일단은 그 중소형 OLED 시장 규모는 꾸준하게 지금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 파이가 커지면서 그 후발 주자인 중국 업체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하여튼간 그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BOE와도 계약을 맺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계 판이 이제 LCD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결과 아까 말한 것처럼 OLED로 가는 건데, OLED로 이제 바뀐 게, 이제 바뀐 것처럼 앞으로는 그 중소형 OLED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지 잘 해야겠죠. 무시할 수 없으니까 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돼. 온 전력을 다 해가지고 이쪽 OLED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또 중국 애들한테 또 먹힐 수 있단 말이에요. 또이 시장을 또 파이를. 중국은 뭐 기업 하나 있으면은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해 줘 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 제가 보면 네 알아서 해라. 응? 그러니까 삼성과 LG는 죽을 둥 살둥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참 보면은 중국 알면 알수록 웃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중소형 OLED는 박 터질 것이다. 응? 앞으로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럴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애플도 대단해요. 아이패드 이렇게 많이 판다는 것은. 하여튼간, 태블릿 시장 관련된 이야기하고, OLED 관련된 향후 한번 추세를 더 한번 체크하도록 해볼게요. 나중에 또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달할 테고요. 하여튼, 1, 2, 3교시 경청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편하게 들으세요. 들으시고, 오늘 휴일인데, 휴일도 편하게 쉬십시오. 또, 자영업자분들은 오늘 출근하실 거예요. 하여튼, 자영업자들, 우리 특히 학생들도 있을 텐데,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